I go. And when I'm not between the sheets, I'm busy staying undercover. Ain't as sweet as it seems being the juggler. 제가 잠옷으로 입기도 하고 집 앞에 간편하게 나갈 때 입기도 하고 그런 편안한 옷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개인적으로는 잠옷도 너무 잠옷스러운 느낌이 나는 옷보다는 집 앞에 편의점 정도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옷들도 집 앞 외출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 룩부터 보러 갈까요? Well, I miss the kick in the big game. 이런 느낌? Nail my driving test. Misspelled my ex-girlfriend's name on the tattoo on my chest. 처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에요. 위아래 세트인 셋업이고요. 최근에 제일 자주 입고 있는 홈웨어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이 옷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이 조거 팬츠는 길이도 딱 맞고 이런 좀 청키한 부츠 신으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가끔은 또 다르게 입고 싶은 날이 있죠. 터틀넥. 그냥 일반 터틀넥인데 여기다가 목걸이를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만 보면 되게 정장에도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인데 바지는 저는 이 터틀넥이 마음에 들었던 게 넥라인에 따로 봉제가 안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하게 떨어져요.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소매도 완전 길고 이 위에 또 다른 걸 입어줄 수도 있어요. 이런 느낌으로. 스타프온리라는 브랜드의 맨투맨이에요. 프린트가 들어간 옷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여기 강아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리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? 이런 걸 설명하는 글을 읽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. 자주 보는 사인이지만 문 뒤의 그 공간이 궁금할 뿐입니다. 그런 궁금증이 스타프온리를 유니크하게 합니다. 매 시즌 새로운 스태프로 그 문을 유유히 넘나들 수 있는 프리패스를 옷에 담았습니다. 그리고 이 옷이 받고 나서 보니까 좋았던 게 밑 단 부분이 그렇게 조이지 않아요. 그런데 또 너무 일자는 아니어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집에서 이렇게 찍으려니까 덥네요, 생각보다.
이것도 또 다른 방법이죠. 후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더라고요. 뭔가 폭 감기는 그런 느낌은 딱히 없어요. 그래도 색이나 핏이나 다 마음에 들고 여기 로고도 마음에 들어요. Land of Sunshine.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죠? 오. 홈웨어 하면 딱 생각나는 느낌? 아무 티셔츠에 이런 스웨트팬츠. 그쵸? 저만 그런가요? 요즘은 사실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입기는 조금 그렇고 약간 옆으로 한 다음에 이런 느낌? 저는 이렇게 반팔 위에 걸치고 있다가 좀 추워지면 입기도 하고 그냥 외출복을 입을 때는 아예 아우터 위에 목도리처럼 스웨터를 걸치기도 해요. 그러면 정말 훨씬 더 따뜻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자주 입고 여러 방법으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사다 보니까 무채색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. 그래도 저는 가방이나 액세서리 이런 걸로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I'd have to explain. Bye. They call me the Joker, 'cause I always have three lovers. And I burn through Trojan rubber like no other. But when I'm not between the sheets, I'm busy staying undercover. Ain't as sweet as it seems to be here.